Hello everyone. Welcome to 배워봅사 관광 영어. 안녕하세요. 배워봅사 관광 영어 진행의 이도현입니다. 켄드라가 제주에서 지내는 이야기 속에서 하루의 패턴 두 가지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켄드라의 이야기 곧 우리의 일상생활 이야기이기도 하죠.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가보시죠. From the cold of the post to the drops of 제주의 지리를 잘 모르는 켄드라는 친구에게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그 지역과 다른 지역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번쯤은 물어보게 되는 그런 질문이죠. 어디에 사나요?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영상 통해 확인해 보시죠. Diane, where do you live? I live in Shinjeju. Oh, is Shinjeju far from Jungwon? Well, it's about 40 to 50 minutes by car. Aha. 오늘의 첫 번째 pattern,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무엇 하나요? 라고 묻는 where do you 동사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where do you 다음에는 우리말에 먹다, 잠자다, 일하다, 공부하다 같이 다로 끝나는 동사의 단어를 써주면 되겠는데요. where do you live? live라는 단어는 살다 라는 뜻이죠. where do you live? 어디에 사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pattern, where do you 동사 좀 더 연습해 볼까요? Let's practice! where do you 동사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일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만들어 볼까요? 일하다 라는 동사만 알면 되겠는데요. 일하다는 work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바로 앞에 오늘의 패턴을 넣어서 Where do you work? 당신은 어디에서 일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은 머리를 어디서 자르시나요? 라는 말을 한번 해볼까요? 머리를 자르다는 get haircut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요. 당신의 머리를 자르다 라는 표현이니까 get your haircut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바로 앞에 오늘의 패턴을 넣어서 Where do you get your haircut? 당신은 머리를 어디서 자르시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운동을 하시나요? 라는 질문도 할 수 있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운동하다 하면 exercise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 또 다른 표현인 workout 이렇게 넣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 do you work out? 당신은 어디에서 운동을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Where do you live? 오늘의 두 번째 에피소드, 친구와 함께 애완동물 길렀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켄드라입니다. 애완동물을 기른다는 것은 책임감이 필요한 일이죠. 켄드라는 예전에 고양이를 길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난 예전에 고양이를 길렀었어.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영상 통해 확인해 보시죠. They are so cute. I want to have a pet. Do you have any pets? I used to have a cat. You know, taking care of pets is a big responsibility. Yes, you can say that again. 오늘의 두 번째 키 패턴. I used to 동사 예전에는 무엇무엇 하곤 했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켄드라는 I used to have a cat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have a cat 하게 되면 고양이를 가지다 즉 고양이를 키우다 정도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I used to와 함께 쓰여서 I used to have a cat 나는 고양이를 기르곤 했었어 라는 뜻이 되겠죠. I used to 동사,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연습해 볼까요? Let's practice! 오늘의 두 번째 key pattern, I used to 동사 이 표현을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는 예전에 일찍 일어나곤 했어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겠는데요. 일어나다 라는 동사는 get up. 일찍 일어나다 라는 표현은 get up early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앞에 오늘의 패턴을 넣어서 I used to get up early
나는 예전에 일찍 일어나곤 했어 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예전에 교사였어 라는 표현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사로 일하다 정도로 바꿔서 쓰면 좋겠죠. Work as a teacher. Work as a teacher.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앞에 오늘의 패턴을 넣어서 I used to work as a teacher. I used to work as a teacher. 나는 교사로 일하곤 했지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우표 수집하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나는 예전에 우표를 모으곤 했지 라는 표현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우표를 모으다, 우표를 수집하다. Collect the stamps. Collect the stamps.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요. 앞에 오늘의 패턴을 넣어서 I used to collect the stamps. I used to collect the stamps. 나는 우표를 모으곤 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까요? 나는 예전에 커피를 마시곤 했어 라는 표현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커피를 마시다. Drink coffee. Drink coffee.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바로 앞에 오늘의 패턴을 넣어서 I used to drink coffee. I used to drink coffee. 나는 커피를 마시곤 했어요 라는 뜻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I used to have a cat. I used to have a cat. 어렸을 때 읽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영어로 다시 읽어보는 것, 영어 학습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어떤 이야기인지도 이미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쉬운 단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굳이 사전을 찾지 않아도 아주 술술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어릴 때 읽었었던 백설공주의 거울아 거울아, Mirror Mirror on the Wall 이 표현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오늘 여러분께서도 예전에 읽었던 재미있는 이야기 영어로 다시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